아, 메이저님. 그러면 보통 이걸 처음 탈 때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잘 타나요? 아니면 아예 모르는 일반인들이 차라리 더 잘 타나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네. 이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자동차로 비교하자면 네네네. 고장난 자동차고 제가 견인차입니다. 네네. 견인차가 고장난 자동차를 끌려고 했을 때 네네. 뒤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끈이 어떻게 되죠? 터져버리겠죠? 네, 끊어지죠. 네. 네. 제가 끌어주면 딸려오시면 됩니다. 어... 네, 자세만 잡고 딸려오시면 금방 할 수가 있는데 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자기가 좀 힘이 좋다고 자만심에 빠지신 분들은 나 같은 사람들 아주 네. 개고생 이 사람입니다. 천설이 아빠. 네. 앉아보시죠. 네. 자, 옆에 저를 보고 앉으시면 돼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예, 예. 네, 이쪽으로 오시고 이거는 처음 입문 과정. 아, 네. 숙달이 되고 네. 한 발을 벗는 연습으로 한 상태에서 한 발로 라이딩이 가능하면은 이제 이 파워 스키라는 스키. 요게 이제 마지막 정점. 아, 네. 네. 정점인데 요걸로 이제 옮겨 타시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보드는 네. 사실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했을 때 익스트림한 연기이기 때문에 네. 조금 나이 드셔서 하시면 좀 부담스러운 운동이지만 네, 네. 이 파워스키 같은 경우는 걸으신만 있으면 끝까지 아~ 남자 구실을 못해도 네. 스키는 할 수 있어요. 아~ 남자 구실을 못해도 아, 그쵸. 아~ 남녀노소 이거는 그리고 특히 네네. 요즘은 겨울도 마찬가지지만 여름도 이런 스키로 전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리고 요걸 타면 자고로 여자분들은 몸매가 아주 이뻐진다. 아~ 우리 여성분들은 파워스키를 많이 타셔야 몸매가 S라인에 닿는다고. 보드 잘 타는 여자는 남자들이 잘 안 쳐다보지만 네. 원스키를 잘 타고 머리 휘날리면서 슬라이딩 치려가면 아~ 모든 남자들이 다 쳐다볼 수 있어요. 그쵸. 물속에서 네. 일단은 이 스키가 있지만 네. 일단은 V자로 벌리는 겁니다. V자가, 네. V자로 벌려서 네. 다시 출발 준비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주는 겁니다. 네. 이게 스타트 준비예요. 네. 이거는 그립법이 네, 네. 온그립이라고 합니다. 온그립. 온그립. 네. 나중에는 이제 파워스키를 타게 되면 네. 베이스 그립으로 들어갑니다. 아, 네, 네. 야구 잡는 그립 아, 있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는 구피와 레귤러가 있어요. 네. 왼발이 앞인 사람이 있고 오른발이 앞인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저희 나라 분들이 오른손잡이가 많다 보니까 네네. 왼발이 주행발이신 분들이 많아요. 한 네네. 80%가. 네. 이제 투스키는 그거에 관계 없으니까. 네. 웨이크보드 같은 경우는 왼발이 앞으로 가느냐, 오른발이 앞으로 가느냐가 또 있어요. 그렇죠. 네. 차이가 네.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럼 네. 똑같아요. 이건 겨울이랑. 네.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린 제가 원스키는. 네. 네. 왼발이 주행발이 될지 오른발이 주행발이 될지는 나중에 네네. 테스트를 해보면 금방 압니다. 아~ 일단 오늘은 투스키를 할 거니까 네. 관계없이 자 온그립으로 잡으시고 온그립 네. 네. 자 그다음에 팔을 갖다 너무 꽉 잡으시면 안 돼요. 네네. 자 턱걸이 하듯이 가볍게 손가락으로 말아서 네. 내가 이걸 잡고 있는 힘만 가지고 아, 있으면 돼요. 네. 자 그다음에 보폭은 자기 가슴 넓이로 하고 네. 볼을 모아주세요. 그 다음에 준비됐으면 사인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드라이버와 손님 간에 네. 그러면 뭐 준비됐습니다라든지 뭐 레디 네, 아니면 뭐 고 네.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네네. 사인만 보내주시면 네네. 저희가 텐션이 이루어졌을 때 출발을 하면 되는데 네. 자 지금은 제가 사람이 아니에요. 아, 예. 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배가 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일단 무릎에 붙고 네. 무릎 더 모으세요. 네. 자 엉덩이가 질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네. 아니 발은 가만히 놔두고 네네. 엉덩이 끌려오세요. 예, 네, 끌려보세요. 그 상태에서 딱, 자, 다리 더 아~ 모으세요. 다리 더 아, 모으세요. 네. 아니, 어깨 넓이 너무 넓어요. 아, 네네. 다시 앉아서. 자, 무릎이 벌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네네. 무릎 한번 벌려보세요. 네네. 이 사이로 상체가 뺏겨버려요. 아, 예. 네. 아, 최대한 무릎을 모르고. 상태에서 지금 너무 긴장하지 예, 말고 예, 예. 자 배에다만 살짝 힘주는 건데 네, 네. 그거는 일어나는 과정이지 지금 뭐 이렇게 힘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고장난 차를 말씀드렸죠. 네네. 견인차가 끌면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오려고 버티면 넘어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으면 네. 출발하며 그대로 자 일명 우리 똥 싸는 자세 네. 네.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이게 물 위에 올라온 거예요. 아 예. 네. 물 위에 올라 왔는데 네네. 자 일어나세요. 그럼 어떻게 일어날까요? 땡기면서 일어날까요? 그냥 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1차적으로 엉덩이를 드시면서 네.
허리를 만 쭉 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살짝 기마 자세. 예. 대신 이 배가 앞으로 살짝 내밀어 주세요. 골반을. 네네. 저희 태권도 기마 자세 아시죠? 네. 그 상태로 편안하게. 네. 자, 사람이 가슴을 펴면 어떻게 돼요? 허리는 펴지죠? 네네. 이 상태에서 골반만 앞으로 살짝 밀어보세요. 골반만. 네. 힘 빼고 상체. 네. 자, 여기에 주행 자세입니다. 네. 다른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물속에 앉아있다가 배가 뜨면 물살을 받고 이게 이제 이게 올라온 자세죠? 네네. 여기서 일어나는 동안에는 뒤로 버티면 안 돼요. 키가 미끄러지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막 좀 앞으로 넣어주세요. 네네. 전체를. 팔 땡기면 또 넘어가요. 네네. 팔 땡기지 말고 뒤로 버티지 않으면 돼요. 네네. 여기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물을 한 몇 번 먹어봐야지 아, 안 땡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 바로 배로 갈게요. 네. 일단 우리 매니저님께 너무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사실 이제 뭐 처음이니까 일단 굉장히 긴장되는데 아까 물을 몇 번 먹으면 된다고 하셔서 박철아 최대한 안 먹고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거야. 아 뭐 좀 전에 강의 들으셨겠지만 아 이제 엉클 재성이 드디어 이제 입수를 합니다. 올라와 물 무지하게 먹을 거예요. 강의를 착용하고 있는 엉클 재성 자신 있습니까? 에이, 지금 정신이 없네. 저는 배로 가 있겠습니다. 자, 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촬영을 위해서 뒷좌석에 탑승해가지고 엉클 재성이 얼마나 잘 타는지 아주 그냥 자신감 만땅이었거든요. 아, 한번 보겠습니다. 자, V자로 벌려주세요. 네. 아, 더 들어오세요. 더 쭉 와서 몸 담그세요. 어차피 안 빠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네. 자, 발 피고 아니 발목 세우지 말고 편안하게 V자. 자, 갑니다. 오! 걸어도 되나요? 네, 지금 일단은 발을 가만히 놔주세요. 네. 편하게. 네. 준비를 하려면 물속에서도 앉아있어야 되겠죠? 네, 네. 자, 무릎을 땡겨오세요. 네. 땡겨오고 팔 땡기면 안 된다 그랬죠? 아, 네, 가슴이 네. 무릎에 붙어야 됩니다. 네. 가슴이 무릎에 팔 피고 앉아있으라 그랬죠? 네, 네.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앞을 보는 거예요. 네. 가슴을 땡기고 앉아 계세요. 네. 더 앞으로 상체를 더 팔 피라 그랬어요. 네, 네. 팔 구부리면 안 돼요. 네. 발목에는 힘을 줘야지. 네. 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앞에 봐야죠. 앞쪽으로 가면 돼요. 앞에 똥 싸는 자세. 네. 출발할 거예요. 네. 발 땡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발 보세요. 발 보세요. 오! 잘했는데. 오, 잘했다. 지금 어깨가 이렇게 빠졌죠? 네네. 자, 겨드랑이는 가슴까지 이렇게 딱 펴주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팔 땡기면 안 돼요. 네. 힘을 더 빼보세요. 네. 편안하게. 아까보다 많이 편해졌어. 네. 다시 다리 펴고 물 보지 말고 앞에 보고 다리 모으세요. 다리 모아서 손 따는 자세로 앉아 있어야 돼. 엉덩이 살짝 드세요. 엉덩이 살짝 들어요. 네. 엉덩이 자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천천히 와 팔 당기면 안 돼. 그냥 엉덩이 들면서 일어나라 그랬죠. 자 지금도 어떻게 해요? 안 가려고 버티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거야. 아, 네. 자, 배가 가면 앞으로 몸이 상체가 같이 와야 돼요. 앞으로 안 넘어가니까 절대. 자, 엉덩이 들면서 살짝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뒤로. 밀지 마. 스킵 밀지 마요. 자, 일어나세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야! 아, 다 졸렸어. 이분은 네. 괜찮으세요? 지금 본인은. 발로 스키를 타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스키 타고 있잖아요. 그대로 쪼그려 앉아 있으면 일어나기가 편한데 네네. 지금 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세로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못 일어나. 못 일어나죠. 네. 근데 저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다 일어나면 일어나죠? 안 일어나죠? 일어나죠.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버티잖아요, 자꾸. 아. 어때? 하려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는 저 그러니까 매니저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는데 네.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매니저 일어나면 되는 거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앉아 있으라 그랬죠. 아, 네, 물 위에 올라오면 앉아 있어야 돼요. 급하게 마음 먹지 마, 죄송합니다. 네, 네.